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특별한 대회. 그런데 수영장을 보니 또 걱정입니다. 와본 적이 없어. 이만한 데서만 이렇게 긴 수영장을 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25m인데 만주를 할 수 있을지. 지훈아, 만주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다시. 아들, 이거 25m야. 여기 완주 할 수 있죠? 자, 고개 들고. 자, 끝까지 달려올 수 있어, 세마구. 할 수 있다, 가자. 파이팅. 가자, 가자. 낯선 환경이 영 마뜩찮아 보입니다. 지훈이 물에 가볼까? 가봐. 무심하려 했으지만 엄마는 기대가 큰데요. 신기록입니다, 이거는. 목욕탕에서 놀다가 수영장을 나온 거기 때문에 완주만 해도 이거는 성공입니다. 우선 수영장의 소음을 극복하는 일이 지훈이에게는 관건인데요. 잘할 수 있어. 지훈이 끝까지만 가. 드디어 선수 입장이 임박했습니다. 뒤에 대봐, 엄마 할 얘기 있어. 앉아, 이리 와. 이름 뭐야? 이름 뭐야? 팔찌, 팔찌. 할 수 있어요? 이승아, 끊어줘. 할 수 있어요? 아, 어디 엄마? 할 수 있어요? 이정우, 엄마 눈 보고. 이승아 누구야? 엄마 눈 보고. 지금 얘도 들어왔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뒤로. 네. 여기. 무엇보다 엄마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 긴장 풀어. 다리 긴장 풀어, 지훈아. 지훈아, 발 긴장. 지훈아, 릴렉스. 릴렉스. 발 긴장 풀어. 과연 이 순간을 극복하고 지훈인 해낼 수 있을까요? 지훈이 이름이 딱 보이는데. 임지훈이야. 그럼요. 지훈이 이름. 자, 잘 봐봐. 지훈아, 뭐라고 써있나 엄마 읽어줄게. 임지훈. 3번. 10번에 4번 A냐. 알았죠? 10번에 4번 A냐. 지금껏 그래왔듯 이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를 믿고 이 모든 두려운 순간을 홀로 떨쳐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지훈아, 이마들, 오, 잘할 수 있지? 엄마 좀 봐줘. 드디어 선수 이름이 호명됩니다. 드디어 출발! 과연 지훈이는 소원대로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지훈이의 다리가 물밑을 서서히 밀어차기 시작합니다. 눈물 맺힌 엄마의 응원과 박수도 안도를 넘어 서서히 끝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느리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옳지! 잘했다! 잘했네! 옳지! 옳지! 결승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내심 기대는 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비웠던 엄마.
그런데 설마 지훈이가 해낼 줄이야.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드디어 결승점 터치,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해낸 건 지훈이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이란 나와의 승부사를 쓰는 일인 거죠. 이 순간을 놓칠세라 바쁜 어른들. 편견 없이 가르치고 똑같이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순간입니다. 잘했어요, 임지훈.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지훈아, 화이팅! 여기서 잘했어. 엄마는 눈물로 속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어떠세요? 또 새로운 걸 하나 했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지훈아, 그치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죠? 응? 아들, 대답해봐. 잘할 수 있어요? 오, 잘했어. 자랑스런 그날의 기록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또다시 격려하고 응원하겠죠. 오늘 어디 가시려고? 이거 코스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끼폭포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4km 왕복 3시간이라는데 지금. 출발점에선 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게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왔더니 이거 만약 산행을 해야 되면 나 무릎 아프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 성황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윤희를 위해 사람은 또 한번 아니야.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길을 나섰으면 일단 가보는 거죠. 아빠, 아기. 아, 매니. 야, 아빠가. 우리 엄마. 그런데 오늘은 부자의 호흡이 다른데요. 아, 근데 지훈이는 표정이 좋은데 이거 아빠가 지금 아빠가 무릎이 안 좋아서 이거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너무 하면 하지 마. 무리해. 그러니까. 응? 그렇게 해서 무릎 나가면 안 돼. 그래. 아니야. 교대가 문제야. 이거 내가 못 걷겠다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이 그랬듯이 아빠는 오늘도 사력을 다해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차라리 아빠 마음은 아, 저 우리 아빠 머리와 지훈이 머리를 좀 바꿔서 건강한 아이로 우리 아이가 건강한 머리로 우리 지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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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하람. 아, 구름. 하늘. 또 뭐가 있어 하늘에. 무지개. 빨리. 얼마나 가야 되죠? 많이 가야죠? 아, 이제 반 오셨나 본데? 반? 예. 가자,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시다. 네, 가자, 가자. 부자의 사전엔 혹이란 없습니다. 옳지. 옳지. 여기까지 왔는데, 밥만 보고 왔는데. 아니, 이기나. 이끼폭포는 어디 갔고? 아니 이적도 없고 뭘 보고 찾아가지? 막막하지만 열심히 가다 보면 늘 목표점에 다다릅니다. 폭포다, 폭포다, 폭포.